야, 문주야! 이 새끼 거기 안 서! 아, 이 야밤에 무슨 일이랍니까? 거기 서, 임마! 어, 그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나와, 씨! 야, 너라고! 미친 새끼, 너라면 놓겠냐, 임마? 야! 야, 지금끼리 뭐 하는 건데? 나 같은 건 죽어도 돼. 살아봐야 그지 같은 인생. 놔. 말리지 말라고! 사기당했다고 죽냐, 임마? 야, 거들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고.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나 도통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소원이면 죽자.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때 형님! 아, 이럴 수가. 갑자기 뛰어든 그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 당황한 운전자가 다급히 그들에게 다가가 보는데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주영 씨를 말리려다 두 친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각별했던 세 사람의 우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려 합니다. 말을 안 들어. 몇 년 전까지 주영 씨는 힘센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씬 두드려 맞고도 왜 웃는 거죠? 아, 주영 씨의 친구들이 도착했군요. 그러나 친구들도 주영 씨만큼이나 싸움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셋이 사이좋게 얻어맞았군요. 너네 나보다 머리가 나쁘냐? 셋이 맞느니 차라리 혼자 맞는 게 낫지. 씨, 몸도 비실비실한 게. 어우, 열받아. 야, 니들 일어나봐. 아, 빨리 일어나봐. 아, 야, 지금 이 시간으로 무조건 힘을 합친다. 맞아도 같이 맞고, 때려도 같이 때리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도안결이라도 하자고? 못할 거 없지? 유비, 장비, 관우가 복사꽃 아래서 도원결의를 맺은 것처럼 이들 세 친구는 평생의 의리를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두 친구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맹세를 깨는 바람에 나 때문에 이제야 생각났냐? 건우야, 괜찮아? 이걸 떠보기 싫으면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맹세. 어, 이렇게 된 거 같이 잘 살아보자. 아, 움직이지 마. 자, 자신을 구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든 친구들을 보고 주영 씨는 잊고 있던 그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세 친구는 다시 한번 우정의 맹세를 합니다. 씨. 마음을 다잡고 퀵 서비스 일을 하는 주영 씨. 귀엽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음료수 값도 아껴가며 성실히 일만 합니다. 네, 손님, 왜 안 계셔서 지금 문 앞에다가 물건 놓고 갑니다. 네. 건우 씨도 주영 씨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압니다. 야, 나 오늘 완전 뺑이 쳤잖아. 치맥 콜? 우리가 지금 치맥 먹을 때냐? 어떻게 일만 하고 사냐? 가끔씩 술도 마셔줘야지 임마. 나중에, 아직 일 안 끝났어. 야! 일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들끼리는 서로 비밀이 없을 정도네요. 그런데 아직 일하는 중이라던 주영 씨 아닙니까? 저 자식 뭐야? 평소와 다르게 옷까지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걸까요?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애써 찜찜한 마음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온 건우 씨.
또다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뭔데? 아니야. 이 자식들이 진짜. 아니 잠깐만요. 이야, 이게 다 뭐냐? 그게 갑자기 돈가방이 뚝 떨어졌을 리도 없고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상민 씨가 집에 들어온 건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우연히 구석에 숨겨져 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이 수상해 살짝 열어봤는데요. 너무 큰 돈이 들어있어 덜컥 겁부터 났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주영이 거란 말이야? 야, 그 자식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있어? 얘 요즘 이상하지 않냐? 야, 구두쇠가 옷을 사질 않나? 밤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통 말도 없고.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거짓말, 그리고 감춰둔 돈. 주영 씨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세 사람은 친구 사이였는데요. 함께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친구가 돈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두 친구가 눈치채게 되는데요. 이 일은 절친한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을 발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야, 바꿔서 자기야! 주영 씨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건가요? 사실 건우 씨는 찜찜한 마음에 주영 씨를 미행했는데요. 그런데 여자를 본 건우 씨 표정이 어째 이상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뭡니까? 회원 전용 클럽입니다. 회원 좋아하네. 내 친구도 들어갔는데. 아, 잠깐이면 되니까 비켜요. 아, 비키라고!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이런 술집에 주영 씨는 무슨 일로 왔을까요? 한 시간 후. 야, 건우야. 무슨 일이야? 주영이가 왜? 야, 주영이 지금 저기 있다. 주영이가? 에이, 잘못 봤겠지. 야, 그 짠돌이가 어떻게 저런 술집을 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여자라니? 누구? 건우 씨가 아는 여자인 걸까요? 충격적인 장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안 돼! 자살하려는 주영 씨를 말리려다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 지독히도 운 나빴던 그날 밤처럼 말이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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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거의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건우 씨는 저기요. 운전자의 얼굴을 봤는데요. 아, 진짜. 조금 전 주영 씨와 함께 있던 여자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가해자가 왜 피해자를 만나? 뭔가 있어. 주영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근데 자꾸 거짓말하잖아. 야, 그 돈 따발도 수상해. 그 여자가 주영이한테 무슨 소작하려는 건지 알아야겠어. 아이, 또 왔네. 하시라고. 안 된다고. 제 친구 반응이 따니까. 하시라고. 알았어. 건우 씨가 신랑이 하는 틈을 타 진입에 성공한 상민 씨가 술집 안을 훑기 시작합니다. 뭐하냐? 상민아, 너 여기서 이런 짓 하고 돈 받았냐? 당신 내 친구한테 무슨 꿍꿍이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설마 하지 말아야 할 방법으로 돈벌이를 한 건가요? 내가 다 설명할게. 앉아. 그가 이곳에서 은밀하게 하려던 일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가해자와 함께 말이지. 이 일을 설명하려면 사고가 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 인생 망치냐 그래요? 당신들 자해공갈단이지? 경찰서 갑시다. 싹 다 쳐넣어버릴 테니까. 내 친구들 다친 거 안 보여요? 그냥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서. 그녀는 순식간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자신의 처지가 무서우면서도 억울했습니다.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 주영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친구들도 다쳤고 그래서 당신도 곤란해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쉬워요. 나 더는 떨어질 데도 없어요. 내 목숨 버리려다가 이 꼴 난 거예요. 저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더 이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 남자가 진짜 사람 마음 약해지게 따지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성은 씨.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어차피 쌍방마실인데 내가 부주의했어요.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쩌려고 그래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막다른 곳에서 만난 그녀의 위로에 용기를 얻은 주영 씨.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가 됐고 둘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내각이에요.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오해 풀어요. 자, 그럼 돈은? 그 네 가방에 있던 그 많은 돈들은 뭔데? 성은 씨가 준 거야, 병원비하라고. 성은 씨랑 만나는 거 털어놓는 날 너희한테 주려고 했어. 저 여자가 미쳤냐? 신고도 안 했는데 돈을 내놓게. 착한 사람이라 그래. 내 사정 알고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굳이 주더라고. 주영 씨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다쳐 누워 있는데 자신은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더구나 친구들을 다치게 한 가해 운전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둘의 관계를 감추다 보니 그녀가 준 돈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털어놓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하다. 그래, 뭐 둘이 좋다는데. 처음 생긴 여자친구인데 축하나 해주자, 어? 건배! 고맙다. 그제야 주영 씨가 왜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친구들. 주영 씨 처음부터 털어놓았더라면 이렇게 오해를 사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 가진 거 없어도 사라지는구나. 살아있길 정말 잘했어. 술을 한 잔 걸치고 기분 좋게 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골목을 달리던 차량에 부딪힌 주영 씨. 소식을 듣고 성은 씨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주영 씨 괜찮아요? 주영이 괜찮고요. 돌아가세요. 뭐라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성민 씨는 왜 그녀를 막아서는 걸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일주일. 다행히 주영 씨의 상태가 호전돼가는 중입니다. 야, 그 입 좀 넣어라. 곧 퇴원할 수 있대. 성은 씨 말이야. 어떻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야, 그렇게 돈 많고 이쁜 여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겠냐? 어? 야, 그때는 사고도 났겠다. 미안하니까 잠깐 놀아준 거지. 역시 난 뭐래도 안 될 놈인가. 병원에 누워있는 주영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니 성은 씨 마음이 왜 변한 걸까요? 또 상민 씨는 왜 그녀가 찾아왔던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왜 또? 주영이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런다고 주영이가 돌아와? 너까지 심란하게 하지 좀 마,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이별의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주영 씨는 퇴원 후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영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주영 씨는 연락이 없습니다. 주영아. 친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저 여자가 여기 어쩐 일이지? 성은 씨가 왜 이곳에 온 거죠? 그녀는 주영 씨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요?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곤 6개월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가출이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씨의 통장이 집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씨의 소식이 의외의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요즘 건우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런 시선을 느끼는 건 건우 씨만이 아닌가 봅니다. 상민 씨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데. 야 건우야, 너 왜 그래? 무슨 말이야? 누가 자꾸 숨어서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너? 나도 계속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이상해. 우리가 주영이야 때문에 너무 예민해졌나 보다. 가자. 주영 씨가 사라진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친구의 불안감도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느낌은 그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야, 그 주영이가 온 거 아닐까? 뭐? 주영이가 어떻게 와? 그러게, 왜 그 여자랑 주영이를 떼놨어? 야, 그럼 이게 다 내 탓이란 거야? 네가 툭하면 주영이 가방 건드려갖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뭐? 그만하자. 기분 나빠 죽겠다. 우리 주영이한테 가볼래? 됐어. 가려면 너 혼자 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설마 이 두 사람 주영 씨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영이한테 가볼래? 됐어. 가려면 너 혼자 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설마 이 두 사람 주영 씨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이 밤에 산엔 무슨 일일까요? 난데없이 땅을 파는 것이 그 모습이 무척 수상해 보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형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랍니까? 오건우 씨! 문주영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 누구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이 새끼들아! 가만히 있어! 살인이라니? 그렇다면 이 사체가 문주영 씨라는 건가요? 그가 왜 문주영 씨를 살해했단 말입니까? 김상민 씨? 당신 뭐야? 아! 이거 또 안! 이거 또 안! 가만히 있어! 산 밑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던 엄상민도 검거됐습니다. 그런 대체 뭘 하려던 걸까요? 사실 두 친구는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씨와 씨는 시신이 혹시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된 나머지 다시 암매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꺼내 태우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들이 씨를 살해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엔 그들만의 오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건 문주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씨 괜찮아요? 저 한 가지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그 주영이한테 합의금 얼마나 줬어요? 네? 다 지난 사고 얘기는 왜 꺼내는 걸까요? 그는 지금
성은 씨가 운전한 차에 치였던 자신의 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온다. 출발. 오케이. 사실 이들 세 사람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사고는 고의였던 것이죠. 가진 거 없어도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나 지금 뛰어든다. 문주영 씨가 다친 것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치밀히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제 자식이 우리 속였어. 돈이 더 있다고. 합의금은 정확히 3등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문주영 씨가 성은 씨에게 받은 합의금 액수를 두 친구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 진짜. 돈 다 내놔. 무슨 돈?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속이냐? 앞에선 의형제 어쩌고 하더니 뒤로는 의심이나 하고. 니들 진짜 가증스럽다. 뭐? 주영 씨가 오히려 자신들을 탓하자 고건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주영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은 돈부터 챙겼습니다. 문주영 씨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은 고작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성은 씨는 엄상미에 꺼낸 합의금 얘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주영 씨가 사라지자 그의 실종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문주영 씨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고건우와 엄상민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했죠. 그들은 결정적인 범행 현장에 나타났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것도 아 노라고 짜증. 친구를 죽이고 안매장한 두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두 번씩이나 평생의 일을 맹세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참한 비극으로 끝난 세 사람의 우정. 서로를 저버린 그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